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메스포 AI 두 번째 오피스 아원데 시간 내서 참석해서 고마워요. 우리가 첫 번째 오피스,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은 이렇게 그냥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일, 그거 물어보면 내가 구두로 답을 주려고 자리를 마련한 것이고, 첫 번째 오피스 아워에서는 이제 우리 이번 한 학기 동안에 이제 어떤 내용을 배울 것이고 어떤 식으로 학습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 그 다음에 그 1주차, 2주차 배운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퀴즈 1을 받고 대부분의 학생이 40점 만점에 40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리고 그 퀴즈가 뭐 틀렸어도 다음에 메이크업 할수 있습니다. 케네스 림군 같은 경우도 내가 퀴즈를 그러면 내가 좀 연장을 시켜줄까? 두 주쯤? 케네스, I may extend the due date of the first and second quiz, so you can improve your point. Okay. 그러면 내가 그첫 번째 퀴즈도 그 2주 후, 즉 4주 후까지로 연장해 줄게요. 그리고 두 번째 퀴즈가 오늘 나갈 건데, 그게 이제 4주까지로 다음 주 말까지, 다음 주 토요일까지 아마 볼수 있게 저기 공지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두개 퀴즈를 다 만점을 받으면 돼요. 그리고 퀴즈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미 봐서 알겠지만 특별한 게 아니라, 이 과목은 여러분들한테 뭐막 공부를 막 시켜가지고, 그래서 뭐막 외우고 막잘 풀고 막 틀리면 깎고 이러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그 인공지능에 필요한 수학에 대해서 책이 잘 쓰여져 있으니까 책을 쭉 읽어가면서 이해 안 되는 거는 물어보고, 또 거기 있는 예제를 보고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고, 그러고 이해가 됐으면 그 오픈 프로그램을 쭉한 20문제, 30문제쯤이 있으니까 한 학기 동안 그거를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큰 사이즈 행렬에 뭐 RRF를 구해봐라, 또는 역행렬을 구해봐라, 또는 SVD를 구해봐라. 그러면 뭐 그런 거 해보는 거, 또 남이 했으면 남이 한 거를 보고 좀 개선을 시키거나 리바이즈하거나 파이널라이즈하거나 뭐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러면 대개 퀴즈는 뭐다 거의 다 만점 받을 수 있게, 그리고 틀리면 또는 제가 그 기준에 모자라면은 다시 볼수 있게 한세 번, 네번 다시 퀴즈를 치를 수 있게끔 해서, 자기가 배우려는 의지만 있으면, 그러면 물어봐 가면서 그 퀴즈 문제를 Q&A에 물어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답을 줄 테니까, 그러면 그 답을 얻어서 퀴즈를 맞춰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다 퀴즈를 만점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 이미 수학을 많이 배운 공대 학생이 아니어도 그 수학을 고등학교 때 이후로는 배워보지 않은 인문계 학생이라든지 뭐 아트스쿨 학생이라든지 뭐 유학 동양 철학과 학생이라도 그냥 자기가 배우려는 의지만 있으면 그쭉딱그 궁금한 거 물어보고, 또 답을 얻은 것들을 정리하고, 또 자기가 풀거나 또 남이 푼 문제를 보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물어보고 또 고치고, 그리고 이제 이해됐으면 I fully understand 하고 코멘트를 주고 그걸 파이널라이즈 시키고, 뭐 그렇게 해서 자기 이름까지 제목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면 그다 만점 받을 수 있는 그런 퀴즈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쭉 만점을 받은 학생은 자연스럽게 A를 받을 거예요. Understand? 자, 이민욱 씨 이해되나요? 네, 이해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화면 공유하고 갑시다. 화면을 공유를 이거를 합시다. 이걸 합시다. 오케이. 자, 화면 공유를 했습니다. 화면 공유를 했어요. 자, 공지사. 오늘 이제 그 9월 11일 텐터티브 성적을 대충 공유했죠. 여기 보면 이승민 씨잘 하고 있어요. 계속 그런 식으로 쭉 질문하고 답변하고, 또 다른 학생들이 문제 푼 것에 코멘트 달고 파이널라이즈 시키고, 그러면 A 받는데 전혀 지장 없을 거예요. 이민욱 군 어딨나? 여기 있네. 이민욱 군은 아마 동영상 강의 몇 개를 아마 늦게 들어서 못 들은 게 있는가 본데,
그게 다 열려 있으니까 만약에 이전 거를 들었는데 시간을 놓쳐서 그런 거라면 나 얘기를 하세요. 내가 연장해 줄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아마 그런 거다 했으면 이 점수가 다 만점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예. 이게 아마 내가 강의를 3주차, 4주차까지를 열어놨는데 아마 이민욱 군은 2주차까지 것만 다 들었을 거예요. 3주차 예.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러니까 3주차, 4주차를 다 들으면 이게 다 만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아마 참여하는 거는 그 문제 몇개 풀어보거나 또는 다른 학생들의 푼 거에 코멘트 달아봤어요. 열린 문제 두개 풀어서 올려봤고, 잘. 다른 학생들한테 세번 정도 코멘트 한것 같습니다. 그래, 그런 식으로 자기가 몇개 풀고 자기가 푼 개수 이상을 다른 학생들 푼 거에 코멘트를 달고 또는 그게 다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됐으면 이해됐다고 I fully understand this question and problem 하고 그걸 파이널라이즈 시키세요. 그럼 나는 그 파이널라이즈 여러분들 선언한 것들을 조교 선생님하고 내가 그 고쳐서 틀린 거를 윤문하고 그 해서 파이널 OK를 줄 거예요. 그 파이널 OK를 줄 때는 그 문제를 풀때그 기여한 사람들 있잖아요. 제일 먼저 푼 사람 또 그거에 코멘트를 단 사람. 그래서 미비한 부분을 고친 사람. 그렇게 해서 뭐 그걸 이해했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그 문제는 이해한 거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이름을 집어넣어서 그 제목에다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이걸 하면 되고 안 하면 돼 가르쳐 줄게요. 그렇게 해서 해놓으면 나중에 이 Q&A에 가서 여기에 가잖아요. 문의 게시판에 가서 그래서 이승민 군으로 내가 찾잖아요. 이렇게 이승민 이렇게 찾으면 검색하면 여기 이름이 뜨죠. 그럼 이승민 군이 한푼 문제들이 쭉 이렇게 떠요. 그럼 이 양과 질을 보고 내가 점수를 줄수 있는 거예요. 참여 점수. 오케이? 이해돼요? 이민욱 씨 어떻게 평가되는지? 예. 오케이. 이승민 씨 이해돼요? 네. 그다음 파이널 오케이로 내가 검색을 해요. 파이널 오케이로 검색을 하면 이 검색할 이게 이거는 다 풀린 문제들이란 소리예요. 문제하고 답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이승민 군이 이름이 몇이 있는지 파이널 오케이 하고 이승민을 예를 들어서 아이고. 아마 이게 따로따로 돼야 될 거야. 어쨌든 파이널 오케이를 하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대개 그 이제 완전히 푼 예를 들어서 열린 문제 1번 6차원상에 존재하는 세 벡터는 벡터 연산은 이 사람들은 장, 재요, 뭐 정, 시, 헌, 군뭐 등등은 이 문제를 다 이해했다는 거예요. 다음에 뭐 열린 문제 4번 거리 척도로 유사도를 판단하기 용이하지 않은 데이터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척도는 무엇인가에는 대해서는 박성진 군, 조창현 군은 이해했다는 걸로 나는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다양한 방정식의 근사해를 구하는 문제를 이인우 군, 정성수 군, 장우석 군, 김철 군, 최시원 군은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그 문제들 그 파이널 오케이 된 문제를 이런 문제들을 예를 들어서 이승민 군이 몇 개를 이해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넘어서면 아, 이 친구는 이 과목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할, 그들 뭐70% 또는 80% 이상 이해했다. 그러면 기본 점수를 다 주어서 패스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죠, 이민욱 씨? 네.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되면 그냥 여러분들은 시험 공부할 필요가 없이 이 파이널 오케이 된 것들에서를 쭉 검색하고, 거기에 자기 이름 있는 것들만 모아서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카피해서, 이거 이렇게 카피해서, 한글 파일에 가서요. 그 보고서 양식 있죠? 보고서 양식 있죠? PBL 보고서. 그쵸? 이 보고서 양식에 가서 이 파일 이걸 따로 띄워야 되겠구나. 공유를 중지하고 다시 공유를 겁시다. 화면 공유. 한글 파일을 공유합시다. 이렇게 하면 이게 보고서 양식이거든요.
이게 2023년 여름에 도전학기 보고서 양식인데, 여기에 본인 이름 쓰고, 그러고, 자기 이메일 정도 쓰고, 그러고, 그 다음에, 빈칸들 채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뒤에 자기 평가하고, 동료 평가하고, 여기에 뒤에 열린 문제 이렇게 자기가 푼 것들, 이 뒷부분에다가, 양식에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열린 문제 몇 번, 여기다가 저거를 그냥 복사하면 돼요, 이렇게. 여기에, 뭐, SVD 구하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컨트롤 V 하면, 원본 형식을 유지해서, 이렇게 하면, 아까 그 보고서, 여러분들이 열린 문제 푼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가잖아요? 그쵸?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네. 이거를 뭐, 이렇게 폰트를 좀 줄이고, 뭐,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뭐, 색깔 좀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문제, 나는 다항식을 그릴 수 있다. 그 다항식이 X축과 만나는 근을 구할 수 있다는 걸 해봤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이걸 이해했다. 하는 식으로, 그 보고서를 쓴 다음에, 중간고사가 될 텐데, 이거, 내가 요, 그, 미드텀 피벨 보고서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파이널 코멘트에 이 보고서를 중간고사를 마치고 그 중간고사를 배우는 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내가 느낀 점, 깨우친 점이 무엇이다는 것을 써서 이 파일을 제출하면 이게 중간고사가 되고 이 보고서 성실하게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표를 시킬 거예요. 발표를 잘해서 그리고 질문 답변 잘하면 그러면 A 받은 학생들 중에서 A 플러스를 줄 거고, B 받은 학생 중에서 발표하고 질문에 답변을 잘하는 학생들은, B 플러스를 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이해가 됐죠? 그쵸? 그 다음에 화면 공유를 한번더 합시다. 화면 공유를 뭘로 하냐면, 이거죠? 공유를 하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열린 게시판에 가면, 여기에 이제 쭉푼 문제들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파이널 오케이. ISTE, 아이고, 파이널 오케이. ISTE. 검색을 해보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번 주 2주 동안 배운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 해본 내용이죠. 자. 처음에 열린 문제 1-1은 플롯 그리기였잖아요. 그래프 그리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는 그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해를 구하는 거. 그거는 그 그림을 확대 하면서 답을 구했죠. 그 과정을 명령어로 만든 게이 find root 명령어예요. 그 구간에서 find root 명령어를 주면 아까와 같이 그 확대해 가면서 요 근을 구해줘요. 그거를 이 김윤재 군, 정시현 군, 김기훈 군, 김준원 군, 또 김기훈 군, 이은재 군, 이승민 군들이 다 언더스탠드 했다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이 다항식은 여기하고 여기에 근이 있다. 그 근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요 근을 이거는 근이 3개가 있는 거죠. 실근이. 그래서 그림 뭐 다양하게 이렇게 그려보고 여긴 근이 2개 있고 여긴 근이 하나 있고 그 근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건 주기애니까 무수히 많이 근이 있고요. 여기 근이 2개 있고. 이 근을 구하는 이걸 점점 요 구간을 줄여주면서 이걸 확대하면 이게 4.45 사이에 근이 있고, 뭐한 4.4쯤이나의 근이 있던 걸 확인할 수 있죠. 요 구간을 더 줄여주면 뭐 소수점 두 자리나 세 자리까지 답을 구할 수 있죠. 그렇게 답을 구해가는 것들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번거로우니까 나중에 이 제일 아래쪽에 가보면, 여기 가보면, 이제 그렇게 확대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그게 번거로우니까 그 과정을 그냥 단순화시켜서,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근을 구해주시오 하고, 이 find root란 명령을 주면, 이게 다, 그 식에서 풀어서 0.21에 또 1.0842에 거기에 근이 있다 이렇게 구해주는 것을 해본 거예요. 그걸 하려고 이 예제를 해보라고 한 거예요. 이해해요? 이게 왜 필요하죠? 이승민 씨, 이 다항식의
근을 구하는 게왜 필요하죠, 이승민 씨? 이승민 씨? 네. 다항식의 근을 구할 줄 아는 게, 이게 그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걸 중학교 때도 배우고 고등학교 때 배웠죠? 인수분해도 배웠죠? 네. 그렇죠? 이 다항식의 근을 배우는 게왜 지금 행렬을 배우고 인공지능을 배우는데 필요하죠? 일단 행렬은 이제 선형 연립 방정식이 여러 개 이제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걸 알아야 이제 행렬에서 이제 해를 구하는 과정을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SVD의 SVD 싱귤 라벨류 디컴포지션을 꼭 이해해야만 이 과목을 패스할 수 있죠. 그 싱귤 네. 라벨류가 뭐예요? A 트랜스포즈 A라는 행렬의 아이겐 밸류의 스퀘어 루트 씌워준 거예요. 오케이? 아이겐 밸류 찾아야 돼. 고유값을 알아야 돼. 행렬의 고유값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행렬의 고유값은 어떻게 찾아요? 행렬의 특성 방정식을 구하죠. 그러면 n차 행렬은 n차의 특성 방정식을 갖죠. 그 특정 방정식의 근이 그 다항식의 근이 바로 고유값이 되는 거예요. 그 고유값이 있어야만 그 고유값 람다를 가지고 행렬 a에 대해서 ax equal 람다 x라는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x를 구하죠. 그때 연립 방정식을 푸는 이승민 군이 지금 얘기하는 연립 방정식을 푸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렇죠? AX equal lambda X를 푸는 거는 한쪽으로 옮겨놓고 나면 BX equal C를 푸는 문제하고 같은 문제가 되거든요. BX equal 0를 푸는 문제가 돼요. 동차 연립 방정식을 푸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그 해가 아이겐 벡터가 되는 거고 그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를 이해해야만 싱귤라 밸류와 싱귤라 벡터를 이해할 수 있고 싱귤라 밸류, 싱귤라 벡터를 이해해야만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다항식의 근을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이민욱 군 이해됐어요? 네. 다항식의 근을 구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다항식이 뭐 2차식, 3차식일 때는 인수분해로 여러분들이 답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4차식, 5차식, 6차식이 되면 근의 공식도 없고 인수분해로 구할 수가 없죠. 그때는 아까 지금 얘기했듯이 이 find root 명령어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근을 구해야지 아이겐 밸류를 구할 수 있고 아이겐 밸류 구해야지만 싱귤라 밸류를 구할 수 있고 싱귤라 밸류를 구할 수 있어야만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SVD를 해줘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려면 지금 이첫 번째 문제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벡터 연산하는 거 이건 뭐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했죠? 여러분들의 뭐 키나 체중이나 저기 뭐냐 운동 시간이나 뭐 이런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벡터를 만들면 그 벡터들 사이에 연산을 할수 있어야지 분석을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벡터 연산을 했어야 되고 합성함수의 그래프도 그릴 줄 아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았고요. 그 연립방정식의 해집합 이 지금 보면 이관우 송재경 케네스도 이걸 문제를 풀어봤어요. 케네스 Did you understand how to find the solution set of a given linear system of equation? Yes, I Yeah, understand so this one. would you explain how you can find the solution set of a given linear system of equation? I actually follow your way. So, according to your way, we first put the matrices A and B, and then we use the command augment to find the ref. RREF, yes. Yeah, and then. From here, from RREF, from here, you understand whether the given linear system of equation has a unique solution or infinite many solution or no solution. Do you understand it? Yeah, that actually checks whether they have solution or not, the first place. And if you use this command, then if this gives you a solution, that means it has at least one solution. Okay? It may have infinite many solution. Okay? So if it has the solution, then you have to find out this.
do you understand what this means? This kernel? Kernel thing. I don't understand, sir. If you don't understand, then you have to ask a question. If you do not understand, then you still don't understand what the solution set is. Solution set could be an empty set, no solution. Or solution set could be a unique, the singleton set, or unique one solution. Or solution set may have infinite many vectors in it. Infinite many vectors in it. There are most of the problem has such a case. Then we need to find the best possible solution. If we have an infinite many solution, we have to find the best first possible solution among those infinite many solutions. If you we don't have a solution, no solution, then still we need to find a best possible approximated solution. Okay? So we are learning those in artificial intelligence. Okay? We have to understand how AI are giving the best possible solution to us. So in order to understand the best possible solution, we should understand the set of all solutions. Okay, first, this kernel gives us the solution space of a homogeneous corresponding homogeneous linear system of equation, which is AX is equal to zero instead of AX equal to B. Understand? Solution space of AX equal to zero. Okay, if this kernel gives us a vector like this, this means if like this means the solution space has infinite many solutions in it, and the solution space has a dimension one because we have a one echelon basis matrix. Since we have a one vector, the solution space has a dimension one. Okay, so the particular solution that we find here plus this in the span of this vector, which is the scalar multiple of this vector, form a solution space like this. This is a particular solution. This is a linear system, the scalar multiple of this solution on the homogeneous linear system of a given linear system of equation. Here, when we write it down, here we should have a dot dot dot. 이 저기 이승민 군 여기서 뭐가 틀렸는지 이해돼요? 여기서 뭐가 감점됐는지 이해해요? 이승민 씨? 이민욱 씨? 이게 여기서 뭐가 틀렸어요? 거의 답을 구했어요. 컴퓨터가 준 답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는 이해했어요. 노테이션이 좀 틀렸어요. 이민욱 군, 뭐가 틀렸어요, 여기서? 과로를 안 닫은 것 같습니다. 바로 안 닫았죠? 이게 뭐냐면, 이 X0가 파티큘러 솔루션이고, 플러스 SH 하면, 그 SH가 요거에 스칼라 배드를 해준 것까지는 맞았어요. 그럼 여기에, 요게 답이에요. 거기에 여기 점점점이 있어야 되죠. 여기 바가 있어야 되죠. 그쵸? 바가, 그래서 이 R은 모든 실수다. 그러면 이게 인파이나이트 매니 벡터가 되는 거죠? 무수히 많은 벡터가 되는 거죠? 그쵸? 요 벡터에다가 이미의 실수를 곱한 모든 것에다가 파티큘러 솔루션을 더했으니까. 그럼 이건 다 솔루션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솔루션이고, 여기에 쓰이는 R은 실수고, 그리고 여기 가로가 닫혀져야 돼요. 두 개가 틀린 거예요. 여기에 바가 있어야 되고, 여기 가로가 닫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승민 군이 만약에 그 A를 받으려고 한다면, 이거를 옳은 답으로 고쳐야 돼요. 이걸 답을 옳은 답으로 고쳐서 만점을 받아야지. 감점이 없어야지. 그쵸? 이게 여러분들이 보고서로 나중에 중간고사 때 냈을 때 이대로 내면 이게 다 점수가 깎이는 거예요. 그때는 다 고쳐서 내야 돼요. Kenneth, when you submit your midterm PBL report, you should have a right answer. Okay? 자, 이걸 고치게 하려면 여러분들에게 이미지만 쓰지 말고 텍스트도 같이 있으면 누가 고쳐주기가 쉽겠죠. 막 한글 파일이어도 되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이제 그 첫째 주, 둘째 주에 배운 거예요. 선형대 수학을 이미 배운 학생들, 공업 수학을 이미 배운 학생들은 다 아는 내용이고, 그걸 안 배운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푼 문제들을 이렇게 보고, 그거를 모르는 걸 물어봐 가면서, 아, 이게 그런 의미구나 하고 이해해서 이해했습니다 하고, 정답을 쓰는 능력을 키우면 돼요. 그러면 they can get A. 오케이? 한 문제 한 문제에서 감점 안 나게 완벽하게 하는 것들을 한 10번이나 20번쯤 하고 나면, 아, 그러면 수학적인 정답을 쓰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스무스하게 그 진짜 그 진도를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은 답이 완벽해야 돼요.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에서 여러분들이 파이널하게, 아, 이게 답입니다 하고 내놓을 때는 틀린 데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에서는 여러분들의 수학적인 이 내용이 완벽하지 않으면, 이게 예를 들어 미사일이 날아가거나 무슨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 답을 줄때 엉뚱한 답을 주거든. 그럼 그 미사일이 날아가 제자리에 가지 못하고 날아가다 폭파를 하고 달나라에 가지 못하고, 그리고 중간에 미싱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엄청난 경제적인 그 비용을 치르게 하거든. 그러면 여러분이 취직이 될 때도 파이어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답입니다고 했을 때그 답은 완벽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민우 군 이해해요? 예. 이민우 군이 답 중에 모든 걸다풀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이 푼 것을 완벽한 답으로 만드는 것을 연습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특히 그 저기 고학년들, 공대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풀어놓은 답이라든지 그게 틀린 거, 수학적으로 완벽한 것들을 고쳐주고 코멘트를 주고, 그리고 또 모르는 그 저기 인문계 학생이라든지 또는 예술대 학생 같은 경우는 그냥 모르는 걸 자꾸 물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단계를 거쳐야지만 진짜 그 실제 자기가 문제를 풀수 있는 능력이 빌드업 되는 거니까, 그거를 그 다른 학생들이 푼 문제를 보면서 이해할 때까지 물어보면서 채워가면은, 짧은 시간에 그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기초 수학들의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서로 능력들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또 목적들도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할수 있는 식으로 그 하나하나의 문제들, 이렇게 오픈 프로그램을 이해하는데 기여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해했습니다 하고 코멘트를 달면,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을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걸 다 이해하고 캐치업했다, 그렇게 이해해 줄게요. 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명령어로 구한다, 뭐 합성함수 만든다, 그 다음에 벡터들 연산을 한다, 또, 뭐, 하나만, 한 문제만 더 설명해 줄까요? 그다음, 아, 여기 최소제곱법 문제도 누가, 황성민 군과 함보람 군이 얘기했는데, 지금 이게 아마 3주차, 4주차에서 배우는 내용일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배울 내용인데, 미리 해봤으니까, 여기 보시면 데이터들을 주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여기에 그림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수정할 때. 이게 그림을 그냥 카피해오면 여기 안 오는데, 여기 아까 그림이 하나 없었죠? 그림이 내가 스크린 캡처 하나 해줄게요. 얼터 프린트 스크린 하고 캡처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이 그림을 저장하고요. 그림을 저장하고 그 저장한 그림을 가져옵시다. 카카오 여기서 복사해서 이 그림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요. 자, 보면 알지만 이 여기에 그림을 집어넣을 때는 얘를 한글 파일에 있거나 다른 데서 그냥 카피하면 이렇게 그림이 안 들어갈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세이즈를 만들면 그림이 제네레이트 되죠. 그렇죠? 그 제네레이트 된 그림을 다운받으면 그 저기 파일로 저장이 되죠. 그 저장된 파일을 복사해서 여기다 텍스트에다가 갖다 놓으면 그림이 들어가요. 이렇게 이 학생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민욱 군 이해됩니까? Yeah. Kenneth, do you understand how we add the images in this written board? Yes, I understand.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저렇게 그 점들을 주고, 그 점들을 갖고 그 점을 베스트 핏 하는 그 이렇게 이 점들을 지나는
베스트 피트하는 2차 곡선 또는 3차 곡선을 구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왜 필요하죠? Tennis? Why we need to find the best fit curve on a given data point? To find the optimized solution for the Yes. Yeah, we are learning the best possible solution. This is the first step to understand to find the best fit curve or best fit line. Okay, so we should understand how this works. In here, we are using the normal, we are using the solving linear system of equation for the normal system of a given linear system of equation. Okay,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그러니까 그 데이터들이 주어지면, 데이터 포인트가 주어지면, 이 데이터 포인트들이 이 점을 지나가야 되니까 이 식을 만족해야 되죠? 그럼 이 점들을 요 식에 집어넣으면 xi, yi들이 다 들어가면, 그러면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지죠? 그 연립방정식이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 해가 존재하지 않죠? 해가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는 베스트 핏 하는 이런 요 점을 지나가진 않지만, 근처로 베스트 핏 하는 걸 구해야 되니까, 해가 존재하지 않는 문제지만 베스트 핏 하는 커브가 되게 하는 그 계수들을 구하는 해가 존재하지 않은 문제의 베스트 퍼스블 솔루션을 구하는 것을 처음 경험하는 게이 예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해보는 것들이 나중에 이제 실제 인공지능에서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답을 어떻게 구해서 주는지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코사인 유사도에 대한 문제들이 있고 그다음 그렇죠? 그다음에 디터미넌트 이승민 군이 이거 증명했었죠. 그래. 이 증명하는 거에 여기도 보면 이렇게 하지 말란 소리예요. 이렇게 PDF를 이렇게 하면 이게 불편하잖아,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다운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다운을 받은 다음에 여기에 갔어요. 이승민이 증명을 했죠. 이거를 다른 형식으로 저장을 해. 그래서 이미지로 저장을 해요. 파일 형식. 이거를 PDF로 저장이 아니라 저 파일을 다른 형식으로 저장. 이미지를 저장하고 싶은데. 속성 인증된 PDF 최적화 인쇄용 이미지 저장이 없으니 다른 형식 현재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는데 형식을 JPG로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어떻게 저장했냐면 줌에서 공유하면 했죠. 여기서 이거지 문의 게시판에서 수정을 해. 이 증명이 뭐였냐면 여기서 이거를 갖다 놓읍시다. 이렇게 글이 이게 이미지가 실제로 이렇게 남이 볼수 있게끔. 이승민 군 이해하죠? 네. 이렇게 남이 볼수 있게끔 해주세요. 가능하면. 네. 자기만 그냥 편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그냥 스마트폰에서 보더라도, 그냥 그대로 그냥 보고 바로 코멘트 줄수 있게끔. 친절하게. 오케이? 그게 네, 이승민 알겠습니다. 남이 푼 문제 볼때 그냥 쭉 보면 되지. 뭐 그걸 다운받아서, 뭐 다시 아도베를 뭐 깔아서 뭐 하고 이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시간 네, 낭비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니야. 그냥 스마트폰에서 모든 걸할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그 증명을 그렇게 해보는 건 바람직해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기서는 전공이 이거는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뭐가 있었죠? 파이널 SVD를 푼 학생이 누가 있었더라? 다시 한번 해볼까? SVD. 아이고.
SVG, SVG. 그러네요. 한보람 씨가 먼저 내가 이 SVG 강의록을 여기에 올려놨어요. 어디에 올려놨냐면 여기 자료실에 수업 자료실에 이 S 그러니까 요번에 4주차 강의록, 3, 4주차 강의록 올려놨어요. 여기 보시면 이거 다운받을 수 있어요. 이거 다운받을 수 있어요. 왜안 보여? 왜안 보이지? 여기 있는데. 다운받은 게안 보이지? 왜안 보이지? 다음 페이지 넘어가야 되는데. 책 형식으로. 이상하네. 자, 문의 게시판에 다시 가. 이게 여러분 이상하면 바로 나한테 물어보세요. 바로 나한테 물어봐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주는 거고 참고 자료를 주는 거니까 왜안 되는지 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어보지 않으면 여기다 내가 파일을 첨부를 바로 해줄게요. 파일 첨부로 다시 해줄게. 다운로드를 지금 받았죠? 이거죠? 열기 그래요. 이 파일을 내가 제공했으니까 PDF 파일을 이거를 첨부해 보세요. 그러면 이 파일을 열어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유값 분해를 볼 수가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SVD를 이제 하는 과정들이 보여주고 여기에 최소 제곱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어쨌든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록으로 다시 가면 실제로 어떤 학교 이제 한 보람군은 SVD를 실제로 해보고 SVD를 해보고 예제대로 책에 교재에 있으니까 따라서 그래서 SVD를 구해서 이렇게 해봤는데 아직까지 좀 미비한데 다른 학생들은 내가 내 렉처 노트를 보고 따라서 해보고 그러고 그걸 공유하도록 하면 그러면 그리고 토론하면 그러면 9월 한달 목표는 이 SVD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쭉 학습한 거니까 여러 가지 하면서 SVD를 이해했다고 하면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단계인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 미적분학으로 갈 준비가 됐다고 이해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 자, 공유를 일단 중지하고 또 다른 질문들 여러분들이 한 것들에 대해서 다른 질문 있나요? 여기에서 누구냐? 이민욱 군이 어떤 걸 했는지 한번 봅시다. 이민욱 군이 한 게, 자, 거리 척도를 사용하여 유사도를 계산해서 데이터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이민욱 군, 네. 어떤 걸 배웠어요? 어떤 걸 배웠어요? 거리 측도가 뭔지는, 그러니까 벡터가 주어지면 거리 측도 구할 수 있겠어요? 예, 하나의 벡터가 하나의 데이터가 된다는 걸 알았고, 하나의 그래서 데이터를 벡터로 바꾸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수학적 지식 실력을 사용하는 거지. 그렇지?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벡터의 크기들을 비교하는 건곧그 데이터들의 크기 그 데이터들 크기 간의 유사도를 비교하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곧그 벡터의 크기가 비슷하다는 건그 데이터들이 서로 비슷하다는 걸 뜻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의 성분만 있는 벡터라 그러면 나이 순대로 큰 대로 하면은 나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순서대로 배열될 거고 그리고 키가 큰키 하나 기준으로 한다면 키 크고 키큰 사람부터 작은 사람까지 쭉 배열이 될 거고 근데 그두 개가 섞여 있다 그러면 또는 몸무게까지 고려해서 이게 나이, 키, 몸무게를 그 노름으로 생각해서 쭉 배열한다 그러면 키가 큰 사람이 몸무게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어린 5살짜리 어린애보다는 25살짜리 어른이 더클 거고, 그렇죠? 뭐 10살보다는 20살이 더클 거고 하는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는 그이 나이키 몸무게를 가지고 노름을 가지고 쭉 비교를 하면 쭉큰 사람들이 위에 있을 거고 아 작은 사람들이 아래에 있을 거니까 대개 군대에서 그 군인을 뽑을 때 특히 해병대에서 군인을 뽑을 때라든지 특전사에서 군인을 뽑을 때는 이그 나이로만 볼 수도 없고 키로만 볼 수도 없고 몸무게로만 볼 수도 없, 볼 수, 보는 거보다 한꺼번에 그 백타의 노름으로 비교해서 그 위쪽에 있는 사람들을 한 20명을 불러서 그중에서 면접하는 게그뭐만명 중에서 그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절약되겠죠? 예. 그렇죠? 하는 식으로 이그 거리 척도를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토론을 한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 그러니까 어떤 크기 비교하는 게 이게 이제 왜 필요한지 뭐 당연히 이게 그 인공지능을 이용한 사회의 비즈니스에도 이 같은 메소드가 사용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 100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3,500만, 4천만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뭐 어느 신용카드 회사의 고객이 한 1,000만 명쯤 될 텐데, 그 1,000만 명을 갖고 이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효과적으로 평가하려면, 척도가 있어야 되죠. 우수 고객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거. 그렇죠? 그 항목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딱 누가 우수 고객이다, 아니다, 이걸로 하려면, 그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측량할 수 있는 척도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런 때이 수학에서 이 노름, 인너 프로덕트가 사용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대충,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프를 그려서 근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 벡터들의 연산, 행렬들의 연산, 그리고 솔루션 스페이스, 솔루션을 구하는 거, 그리고 솔루션 스페이스를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솔루션 스페이스, 그러고 저기, 솔루션 셋을 구하는 거, 그리고 그 솔루션 셋이 엠프티 셋이건, 또는 무수히 많은 벡터들을 가지고 있는 셋이건, 거기에 맞는, 최적해,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찾는 법,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행렬의 분해, 그 행렬의 대각화, 고유, 그러기 위해서 고유값, 고유 벡터, 그 다음에 SVD까지를 짧은 시간에 쭉 고수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토론하면서, 그냥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하는 것들이 10개 이상 누적이 되면 여러분들은 9월 무리 없이 패스하는 거고, 이 중에서 뭐 5개도 이해를 못했다 그러면 뭐 C 정도 받는 거고, 이거를 나는 잘 몰라서 나는 물어보지 않았다. 그리고 또 답도 난다 알아서 답을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런 학생은 그냥 D를 받거나 F를 받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충 이제 이해하셨으니까, 여기서 공유화면을 풀고, 자, 질문 있으면 이제 질문하세요. 자, 이제 5분 남았으니까, 5분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그 A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직도 그 감을 못 잡았으면 지금 물어보세요. It's time for you to ask a hint to do better in this class. Kenneth? Understand? Yeah, I think I understand. What should Now, so now you are confident to do your best in this class, okay? Yeah. And get the highest possible grade from this Yeah. class as well, okay? It's all up to you. 자, 그럼 이승민군, 코멘트. 자, 오늘 설명한 거에서 이해된 것 또는 이해 안된 거, 어느 거든지. 네. 역시 문의 게시판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이제 Q&A 하고 이제 정리도 하고 이제 파이널라이즈를 하면서 그렇게 실습을 이제 해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요? 잘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시험을 보는 과목이 아니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있다는 걸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나한테 보여주란 소리예요. 그러면 아,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미비한 부분 있으면 내가 고쳐줄 거고 도와줄 거고. 그렇게 해서 다, 아, 저 책을 다 끝까지 다 해봤습니다. 다 하는데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거기서 열린 문제들도 풀수 있고, 예제도 다풀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무리 없이 패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욱 군, 자, 오늘 이해한 거 또는 이해 못한 거. 저는 이번 강의 진행 방식에 대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1, 2주차 때는 네. 사실 큰 훈련이 있어서 본격적으로 참여를 못했는데, 네. 예, 이제부터
뭔가 활동을 제대로 할것 같은데 네. 궁금한 점이 하나 있다면 네네. 교수님께서 강의 중에 이제 말씀해 주시는 열린 문제들을 네네. 열린 문제가 한 9문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럴 거예요. 한 챕터별로 한 10개씩, 전체 한 40개 열린 문제가 한 네, 교재에 있습니다. 그런 열린 문제들을 모두 의무적으로 다 풀어서 문의 게시판에 올려야 되나요? 여러분들 학생이 지금 한 70명쯤 되잖아요. 70명 예. 다가 각각 똑같은 문제를 다 푸는 거는 난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오케이? 아, 그렇지만 예. 여러분이 70명이나 되면서 70명이 한 학기 동안 공부하면서 40개의 문제도 커버 못한다는 것도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가 쭉 교재를 쭉 펴고 쭉 학습해 가면서 문제 풀수 있잖아요. 몇 개는.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그거를 풀기 전에 먼저 다른 학생들이 푼거볼수 있잖아요. 푼게 마음에 안 들면 그 문제 다시 풀 수도 있죠. 근데 그 문제 푼게 이해가 됐으면 아, 잘 풀었다, 땡큐 하고 다음 문제 풀수 있잖아.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냥 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매주라고 본다면 매주 예를 들어 한 챕터씩을 나간다 그러면 그한 챕터에 월화 수요일 정도 되면은 그 웬만한 문제는 다 풀리지 않겠어요? 예. 그렇죠? 그럼 나머지 수목금에 들어온 학생은 빠진 문제를 푸는 게 맞겠지. 아. 일요일날 와가지고서는 제일 쉬운 문제 하나 풀고 저 숙제 다 했습니다. 이런 학생이 공부 잘하는 열심히 하는 학생이라고 전혀 보지 않지. 그리고 이미 예. 다른 학생 10명, 20명이 푼 문제를 자기가 맨 나중에 그거보다 더 못한 답을 거기에 보탰다고 아무 사회에 기여되지도 않죠. 자기 학생. 예. 오히려 그 늦게 들어온 학생은 월화수에 풀었던 학생들 걸 보고 일요일, 뭐, 월요일, 화요일에 풀었던 학생들 거, 푼 것들 보고 쭉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 이제 그렇게 하고 거기에 이해 안 되는 건 질문하고, 또는 네. 틀린 게 있으면 좀 고치고, 리바이즈하고, 이해됐으면 자기가 파이널 선언하면 되잖아요. 이거는 이 정도 답이면 더 고칠 데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냥, 그러면 그 자기가 그 문제를 푼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볼 때는 처음 푼 학생도 대충 토론 한번 거치고 나면 틀린 건다 고쳐졌을 거고, 그걸 이해하고 그걸 틀렸다고 지적한 학생은 그게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러면 그걸 이해한 걸로 볼 거고, 아, 그런 토론을 다 읽고 나서, 아, 문제 이렇게 풀었는데 이 부분이 좀 미진해서 다른 학생이 지적을 했고, 그걸 내가, 아, 보니까 그것만 고치면 이 문제가 다 맞는 것 같다. 그럼 자기가 그걸 다 고쳐서 이 문제는 답이 이거가 정답입니다. 그러고 자기 이름하고 거기에 주요한 기여, 를한 학생 이름을 제목에다 같이 집어넣어 보면은 제목으로만 이름을 검색하면 그러면 자기가 기여한 게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평가할 때 저기 시험을 안 보더라도 그 사람 이름만 쭉 검색하면 그 사람이 그동안 한 학기 동안 또는 중간고사 전까지 한게다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그 사람이 어떤 기여를 했는지 양과 질을 금방 볼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중간고사 보고서가 여러분 이름으로 제목에서 검색해서 거기 나온 것들을 모아서 제출하는 게 여러분의 보고서예요. 그리고 그중에서 내가 발표하라 그러면 자기 보고서를 자기가 발표하는 게 여러분의 오라 리그젠이에요. 이렇게 그걸 하기 싫다. 그러면 그냥 저기 그 좋은 성적은 포기했다고 생각 나는 이해할 거고 내가 하라 그러는데 기꺼이 하면 아, 이 학생은 자기 실력을 보여줄 의지가 있고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학생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예. 하라 그러는데 안 하는 학생은 아, 이 학생은 그냥 패스만 하면 되는 학생이구나 나 그렇게 생각을 할 거고 아무것도 안 하는 학생은 포기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고요. 오케이? 이해됐죠? 자, 예. 예. 케네스? 케네스? Yeah, do you understand what you're talking about? Yeah, I understand that he asked that there is like only 9 questions, right? That you give, like should we all like You don't have to solve all the problems. yeah. But you should understand all the problems. Yeah, So if you understand the solutions of others, then that will be just fine. You don't have to re-solve those problems. Okay? You can improve that. You have to contribute to some, so you may revise it or finalize it. But you don't have to solve the basic problems once again. Okay? about the improvements, like if we try another way, let's say like Another way will be fine, okay, then but okay. we are dealing with the big data. So I rather recommend you to try to improve in the sense of size.
in the sense of complexity. Okay. Okay, so let's say like the first guy answer like 3x3 matrix, Okay. like we improve by 10x10 like that. That's right. That's I right. see. And if you have a simple polynomial, then you may use a compound function, composite functions like I that. see. Because in the real life problems, you will see more complex equations and large size matrix and large size data. So you need such an experience to dealing with the very complex equations of large size system of linear equations or large size vectors or many number of data. Okay, so you try to improve that, then that will help. 자, 마지막으로 정서윤 씨. 정서윤 씨. 자, 네. 들은 내용 중에서 기억나거나 또는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설명하세요. 아, 그 저도 질문 하나 있는데요. Yes. 질문하세요. 그 게시판에 올리는 그거를 그 일주에 그 세 번 이상이라고 그 하셨는데 그거 네. 그 구체적으로 일주일이 그 언제부터 언제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서요. 보통 그냥 일주일이라 그러면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세 번을 올리라는 의미가 네. 자기가 뭐세 번을 꼭 문제를 자기 이름으로 달아야만 되는 게 아니라 네. 자기 이름이 제목에 세 번만 들어가면 돼요. 다른 학생이 푼 문제를 자기가 리바이즈해서 자기 이름을 같이 올리거나 자기가 파이널라이즈해서 자기 이름을 올려도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자기가 한두 문제 풀고 나머지 한두 문제는 파이널라이즈 시키면 that will be enough. 오케이. 일주일에 한 서너 문제씩은 풀고 가야지 마음이 편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해했다. 나는 이 문제 이해했다. 이 문제 이해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문제를 풀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가 질문하거나 또는 이 인공지능에 관련된 그 뉴스라든지 또는 정보라든지 인공지능에 필요한 수학에 대한 다른 도움이 될 인포메이션을 쉐어하는 것도 컨트리뷰션에 다 포함됩니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리고 2주 후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2주 후는 벌써 6주 차가 되거든요. 그럼 바로 중간고사가 나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퀴즈2를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퀴즈2를 한번 봅시다. 공유해서, 화면 공유해서. 나 퀴즈2를 아직까지 열지 않았을 텐데, 퀴즈2를 보여주는 게 맞을 것 같다. 마지막, here, 이 과제인 평가. 여기에 보면, 퀴즈2를 만들어 놨는데, 미리 보기 할까요? 미리 보기. 퀴즈2 보면, 본인이 1에서 4주차 강의를 학습하면서, 그리고 그 9월달 평가는 지금 2월 지난 2주 평가한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임시 텐터티브고 9월 말에 4주차 때그 여러분들 평가가 9월 평가로 이렇게 다시 평가할 때니까 2주 평가에는 전혀 부담 갖지 말고 그 케네스 림 군도 그 4주까지 지금 메이크업 하면 you can be the top of this class, okay? 자, 그래서 4주차까지 강의 학습하면서 몇회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25회를 했다. 그러면 하고 문제 2번에 전사인지 단사, 커널을 구하면 그게 이제 그 커널이 empty set이 아니 저기 커널이 그 싱글턴 set이면 단사이고 아니면 단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명령어대로 커널을 구해 보면 바로 알수 있어요. 그 다음에 대각화 가능하다 안 하다 하는 것은 아이겐 밸류가 다 디스팅트 하면은 대각화 가능해요. 아이겐 밸류 찾아보면 알아요. 그리고 아이겐 벡터, 1차 독립인의 아이겐 벡터가 이게 3차 행렬인 경우에 3개 있으면 대각화 가능해요. 아이겐 밸류를 구해 보면 여기에 111 이렇게 111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3개 3차 행렬이고 1차 독립인 아이겐 벡터가 이 아이겐 밸류 2에 대해서는 1, 아니 하나. 아이겐 밸류 1에 대해서는 아이겐 벡터 요거 하나. 아이겐 밸류 B에 대해서는 아이겐 벡터 요거 1차 독립 아이겐 벡터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세 개가 나온다. 그래서 1차 독립인 아이겐 벡터가 세개 있기 때문에 이건 다이애거널라이저블 하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를 구해서 요게 아이겐 밸류 2 1 B고 요게 1 아이겐 벡터 하나 둘세개 1차 독립인 게어
그 가역 행렬을 만들게 돼서 다이덕화가 가능하다. 이제 그런 것들을 구하는 건 이렇게 다 쉽게 구할 수 있죠. 이 민우꾼. 지금 네. 보다시피 이게 커널을 구하는 것도 그렇고, 아이겐밸류를 구하는 것도 그렇고, 아이겐벡터를 구하는 것도 그렇고, 백악화 행렬을 구하는 것도 다 명령어로 다 구할 수 있죠. 네. 이 행렬 사이즈가 커도 다 구할 수 있다는 소리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구하는 건 아무것도 어려운 게 아니죠. 우리는 네. 이게 사이즈가 더 크더라도, 이게 10차 행렬이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10차 행렬을 손으로는 계산할 수가 없죠. 10차 네. 행렬의 고유값 고유벡터를 10차 행렬이면 특성방정식 10차 다항식이에요. 10차 다항식의 고유값을 다 구할 수가 없어요. 손으로. 그렇지만 컴퓨터는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하는 건다 컴퓨터가 구해준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토론하라는 소리예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하고 연립방정식을 이제 구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누가 만약, 누가 나에게 7x10 실수행렬 주고 AX equal B가 해를 갔는지 확인하라. 그러면 확인할 수 있다는 걸. 할수 있냐, 없냐. 즉, 이거의 만점 20점을 받으려면, 그러면 이민우 군이 앞에 예에 충분히 토론을 하면 이해할 수 있겠죠. 거기에 네. 답이 있는 걸 돌고 이해, 쭉 해서 이해가 되면, 그러면 이 답에 yes 할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참 네.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SVD를 이해했냐 못했냐. 그 SVD는 이게 필수기 때문에 우리 강좌에서 꼭 알아야 될네 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SVD는 모두가 이해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SVD 토론에는 무조건 한 번씩은 참여해야 돼요. 최소. 그리고 저도 이해했습니다 하고 Kenneth, you may add a line as I fully understand about SVD. I can explain it to the others. You should be able to do it. So, in that case, you can say yes and get the full credit. Okay. 자, 이게 퀴즈예요. 요번에, 이 9월 달까지 이걸 다 하면 여러분들은 아무 문제 없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유를 중지하고 이제 마무리해도 되겠어요. 자, 수고들 했습니다. 더 궁금한 거 없으면 마지막 숙제예요. 오늘 지금 내가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답했듯이 여러분들이 오늘 나한 내가 오늘 설 내가 설명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준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기억하는 내용들을 채팅방에 올려놓고 그러고 say goodbye 합시다. 오케이? 자, 이번에 출석 체크예요. 자, everybody should write a sentence about important information that you got from today's meeting. 오케이? So I will combine all of them to be shared to your classmate for a reference. 오케이. 자, 이제 채팅방에 오늘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기억나는 내용들을 요약하도록 하세요. 정서윤 씨도 미스 정, you may add a sentence that you understand you got from today's meeting. 그래요? 수고들 했어요. 그러면 좋은 한 2주일 동안 또 열심히 하고 2주 후에 보도록 합시다. 바이.
이 민욱 씨? 그래. 네. 아, 저기 지금 이제 혼자만 남았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 이 과목은 부담을 전혀 가질 필요가 없는 거를 느끼겠죠. 네. 그냥 수학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책 읽으면서 물어보고 설명 들으면서 물어보고 다른 학생들이 푼 것들 보면서 물어보고 그리고 자기도 한 문제 풀어보고 그리고 아 이해됐으면 이해됐다고 하고 그리고 네. 시간이 나면 그것들을 이제 정리하고 그렇게 하면 그걸 모아서 제출하고 발표하고 그러면 A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한번 해봐요. 부담과 수학을 말하고 해보고 그리고 설명하고 그리고 A 한번 받아보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 예.